나는 패를 가져가야 되는 거네. 아, 그 패? 오. 네네네. 6월! 안녕하세요, 빅톤입니다. 네, 저희 빅톤이 두 번째 싱글 앨범 메이데이로 컴백을 맞이해서 마이뮤직 페이스페 찾아왔습니다. 네, 저희 타이틀곡 메이데이는요, 끝이 보이는 사랑을 담은 그런 곡입니다. 네, 이번에도 우리 리스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. 네, 오늘은 저희가 뭘 할 거냐면 앨리스들이 저희에 대해 쓴 댓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우! 좋습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 댓글부터 한번 형 확인해 볼까요? 네. 승우 형, 읽어주시죠. 네. 승우 저한테 보내주셨네요. 네. 승우가 춤추는 것을 보고 지치는지 모르겠어. 공연할 때 진정으로 즐기고 빛나는 아티스트는 드문데 승우의 사랑과 헌신은 돋보여. 우야, 우리에게 사랑하는 것을 공유해줘서 고마워. 사랑해. 건강해야 돼. 고맙습니다. 너무 따뜻한 말이네요. 자, 이제 또 읽어주시죠. 네,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. 퇴근길에 눈물 쏟게 하네. 노래가 진짜 너무 좋다. 시가 그리고 네가 불러서 더 좋아. 아, 감사합니다. 네, 또 제 질문인데요. 추찬이 컴백이 곧 다가온다. 무대 기대하고 있어. 평소처럼 잘할 거야. 나는 찬이가 불어로 오. 베네메데 그 앨범. 나는 찬이가 불어로 베네메데 말하는 것을 들으면 행복할 거야. 베네메데. 네, 저의 질문이네요. 네. 세준이 솔로 무대를 보고 아무나 숨 쉬는 법을 좀 알려주세요. 호흡이 막힐 정도로 긴장하고 봤다. 네, 제 처음에 저에 대한 코멘트네요. 네. 한세가 얼마나 많은 패를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. 아, 그 패? 네, 얼마나 많은 패를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시대요. 네. 몸에 공기가 엄청 많은 것처럼 부드럽게 랩을 하고 있거든. 정말 최고의 랩퍼야. 호흡이 스무스하게 지나간다는 게. 네, 맞습니다. 산소 한 6개쯤 돼요. 네. 산소. 네, 저네요. 오마갓, 베레모 안경 시계 흰 반팔티라니. 병찬이가 소정이들 마음에 불 지르네. 파이어. 아, 사람이라면 모두들 최병찬 하세요. 삶이 팍팍하고 재미없고 웃을이 1도 없으신가요? 그렇다면 병아리, 강아지, 곰돌이, 뱁새, 레몬 뭐든지 다 하는 천재의 왕자인 거세요. 잘한다. 약간 래퍼지만. 짧고 강렬하다. 이번엔 저한테 써주신 댓글입니다. 야. 수빈이는 내 마음에 정원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야. 정원이래, 정원. 가드. 정원. 빅톤에게도 보내주셨어요. 네. 컴백이 얼마 남지 않았어. All the best for you guys. 우리 같이 열심히 응원할게. 빅톤이 무대하는 게 너무 보기 좋고 감사해. 다치지 말고 파이팅. 파이팅. 안 다치는 게 좋은 거야.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. 맞아요. 맞아요. 이렇게 앨리스 분들의 댓글 한번 살펴봤는데 다들 어떠셨어요? 최고였습니다. 최고예요. 오랜만에 컴백을 앞두고 뭔가 좋은 얘기들을 많이 듣고 가는 것 같아서 힘이 됩니다. 네. 또 이렇게 앨리스 분들이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희 메이데이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앞으로의 저희 빅톤 다양하고 재밌는 프로젝트를 위해서 mymusictasty.com에서 저희를 메이크 해주세요. 스탑 위싱, 스탑 메이킹. 바이바이. Fire of a Mayday. Fire of a Mayday. Fire of a Mayday.